성령 충만의 네 단계가 나와 있는데 성령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제 일천적 청량한 후에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등이 헤엄하지 못할 아주 깊은 강 네 단계를 말합니다. 일천척은 메타로는 한 450m 되는데 450m 가고 이제 거기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단계가 바로 발목에 단다면 일반적으로 네 발로 교회 오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무릎으로 오면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단계. 적어도 이제 무릎 기도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이제 주님 만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냥 무릎 정도 안 오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가져간 게 가는 거고 남자들이 대부분 오고 싶지도 않은데 안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발목도 안 오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오고 그런 거고 이제 무릎으로 두 번째 기도할 정도 하면 허리까지 타는데 허리는 겸손의 허리를 통인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해서 이제 섬기기도 하고 저 일할 수 있는 단계 일꾼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깊어서 헤엄하는 단계. 헤엄한 단계에는 특징이 뭐냐면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이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이 세상에 초월한다는 것은 모든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몸을 수영을 하면 물에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발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방법 꿰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고 단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최고 단계, 이 수용하는 그 단계까지 오를 것이냐, 신앙생활을 영적 수준의 깊이가 거기까지 이르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 인도받는 사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키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 다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초월해 산다? 일단 수영을 하면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는 것만 생각했다. 땅에 떤 것은 이제 물의 감동으로 내가 몸을 맡긴다. 성령의 감동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 2장 입자를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밖에 죽었나니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옛사람, 내 생각, 내 방법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 그 못 밖에 갈라지는 입장이 최고의 영적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입장 가지고 낮추라. 그것이 자기 부인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기 못 밖에 죽어야 되거든. 못 밖에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에서 이제 사는 거 인생이.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말씀을 사는 건 4차원이고 영의 차원이고 혼으로 사는 것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못 밖에 죽으면 영으로 살 것이고 안 죽으면 혼으로 살아요. 혼은 내 깨로 살아요. 깨로 살면 깨로 망해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이제. 그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건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최고 수준으로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발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맡기 의지야 내려놨거든.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이제 여기서 순종 거죠. 순종할 만큼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되니까 나는 분명히 이거 옳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난 이거 편해. 근데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람이 습관으로 자기 방법을 살고 싶거든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데 적응하려면 힘듭니다. 사람이란 게. 지금까지 몸에 배인 것이 있는데 그 몸에 배인 대로 살 거라면 가만 놔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 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제 불편해요.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안 해. 나 이대로 살 거야. 좀 더 이상 하지 마. 이제 여기서 충돌이 나요. 이제. 아, 이게 힘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깨뜨리는 과정인데 예,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 보세요. 본토 전체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시작하다 가거라. 75세 떠나면 이제 타향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머지 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나이도 75세 돼가지고 그냥 안 주고 그냥 살아야 편하지. 75세 어디로 돌아다니라고. 근데 가만히 그 자리에 안 되거든요. 훈련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 뒤집어 놔야 돼. 이게 이제 연단이라고 그래. 훈련 받는다고 그래요. 성숙 단계요. 이게 누가 좋아할 거 있어요? 제자 훈련인데, 훈련. 훈련 받으라고 하면, 안 되면 놔둬요. 가만 놔둬요. 좀 편하게. 이제 여기서, 좀 따라갑시다. 근데 이제 하나의 과목에 두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억지로 시켜버려요. 그것이 고난 연단 훈련에서 땅 어떤 문제를 줘갖고 자기가 실수하고 쓰러져. 미끄러져 버려. 아이고, 또 가라고 이제 부도나게 생겼네.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제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하게끔 만들어. 코를 끼어갖고. 꼼짝 없어. 다윗이 훈련 그렇게 받아버려요. 예, 사울랑 쫓겨다녔고 죽을 고비에 막 요셉이 감옥까지 가버리고 막 야곱이 뭐, 도망가고, 20년 몬살이 하고, 막. 이게 전부 그런 훈련이더라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막. 그걸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거짓머리가 있었고. 고집 세요. 편하면 말 안 들어요. 근데, 앞발, 뒷발 손들게 만들어봐.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가 달방 생활을 때요, 저녁에 정말 6개월 동안 방해 없이 살았다니까요. 봄에부터 부도 나갔고, 사무실 다 잡담하고, 사무실 옆에 방을 내놨거든요. 방이 있는 거 전세대에 그리 또 들어왔어. 이제 사무실 압류 다 들고,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짐은 시골 집으로 보내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 하는 처형 집 보내고, 나는 이제 거기서 자고 금식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근데 이제 9월 6개월 지내서 달방을 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가족이요 가지 먹고 잔다는 거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한번 떨어져 있어봐봐. 얼마나 불편한가. 거기서 두루루 잠자고 돌아다녀봐. 이거 뭐. 근데 얼마나 고맙더라 아버지. 달방을 나더라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철야 갔네요. 오늘 저녁 밥 안 굶고 가는 것만 감사해요. 누가 알아줄 것도 말 것도 없어. 예, 교회도 없으니까 저 산에 가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밤새 기도해.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아, 저 얼마나 감사해. 싸울 일이 없어. 내가 꼬라지 낼 것이 없으니까. 다 망해갖고 뭐. 그, 우리 이 사모가 싸움 걸어오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그것도. 바닥 깨져야 죽어야 돼. 근데요, 매일 그때, 낮에는 성경 읽고, 저녁에 하루에 100비비 성경, 그때 성경의 꿀성이 좀 달았어요. 얼마나 성경이 맛있는지. 그 안에서 뭐 성경 안 읽어요. 이제는 나 알고 죽었다.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 쭉, 지금도 훈련 받고 있는데, 정말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그때 소중한 기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야 돼. 그거 과정 통과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몇 개 따도요, 못 얻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 연기를 모르더라고. 머리는 좋죠. 공부는 잘하죠. 학위 다 받아오고 왔어요. 근데 못해요. 왜 그럴까? 예, 훈련 안 받아. 연기를 모르더라고. 안 깨져갖고, 안 죽어갖고 그래요. 근데 맨날 머리로 오니까 안 되죠. 안 돼. 이게 간단한 것 같죠. 하나님에서 훈련돼 아니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 두 번째. 자, 지금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권한을 택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권한 택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시켜보니까 할 수 없고, 두 번째 내가 권한을 택한 단계는 이제 이거 겪어서 아버지 마음을 가져,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맨날 이제 세계 영혼 다 지가 책임질 것처럼 막 기도를 하고 울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권한을 택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못 살겠어. 지옥 간 것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든 거 나라 문제도 지 문제고 모두가 자기 문제야. 다 짊어지고 살아. 누구를 좋아할까? 이런 사람은 완전히 이제 내가 스스로 이러는 거예요. 2단계 달아야 되거든요. 억지로 오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마귀 들이건다. 그럼 어떻게 네가 제 기도에 쫓아줘라.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왕이면 오늘 지금 발이 땅에 떨어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일단 발이 땅에 떨어져갖고 내가 떨어진가 하나님 떨어지신가 알아야 돼. 그 이제 완전히 가라앉으러 가고 오라앉으러 오고 근데 그러면서 기도한대요. 이제 바울 같은 사람 이제 매맞고 도망가면서 막 감옥같이 기도하고 뭐더 그도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저 그때 개혁을 하는 거예요. 할례가 하지 말아라. 세례만 한다. 뭔 아주 그 중간기. 그 당시 바울은요 얼마나 비판받았어요. 네가 열두 제자 다닌 것이 네가 나서 갖고 뭐더래. 할례도 행하고 세례도 받고 두 개 다 받으면 되었지. 아니야. 막 그래갖고 막 어떤 중간 그 과도기가 어렵거든. 그때 바울은 세례도 못 받았어요. 매문 맞고 어디 그러면서 천막 만들어서 팔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바울이 한 사역은요 지금요 70개 도시에 교회 다 짓고 다니면서 그 짧은 게 어떻게 이랬을까?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다니니까 별 역사가 나죠. 그러면서 가장 고생 그렇게 많이 고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최고 단계죠. 최고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면 일단 뭐라고요?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세상 죽어야 돼. 도원에 매일 것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가장 성령의 감동 인도받는 삶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또 내 방법, 내 머리가 굴러 내 생각. 어떤 문제 꼭 하나 주세요. 고난 어려움 주는데 어떻게 푸는가를 보시더라고. 네 방법인가 하나의 방법인가 물어봐. 기도하고 하나의 감동인데 여기서 많은 실수가 뭐냐면 기다리더라면 응답은 와요. 꼭 하시겠대. 근데 그러면 내가 기다려 못 기다려 내가 해버려 또. 제가 항상 그 실수를 하더라고 아버지. 이제는요 내가 안 할게. 일단 네가 많이 평안해라. 나하고 행복하자고 그러더라고. 하나의 못 받게 죽으면 내가 맡기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근심, 염려, 걱정한 것은요 이 고수가 아니에요. 고수는 기쁘고 감사해야 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냐 못 받겠지 않고 딱 99단 100이 죽어야 딱 맞아야 되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 안 되더라고. 확실히 죽었죠. 그건 평안해요. 이제 뭐 잘 되고 뭐 아버지 것이고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오늘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설교 시간이 재밌고 이런 것이 읽었고, 막, 근데 그때 툭툭 인도가 있어요. 희한하게. 정말로 내가, 뭐, 아, 하나님 이제 하셨네? 막, 하셨네? 어제도, 아침에 가갖고 또, 목회자들 한 100여 명 되었으니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갖고 또 하고.
점심 또 누가 가자고 했고, 나 싫고 딱 또 강진까지 가서 한 4, 50명 목회자 만나고. 아니, 내가 마음 드는 게 막 끌고 다닌 걸 느꼈어요. 하나님 감사. 내 속은 항상 감사만 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 주간에 목회자 한 세 팀만 만났죠. 네 팀. 아야. 제가 목요일날 전주 뒤부터 목회자 모입니다. 금요일날 또 서울에 가고 토요일날 오셔. 왜 나는 바쁘거든요. 10월 3, 4, 5일 소개를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한다고 했냐고 그것이 하나님 해주셔야지. 이제 항상 이럴 때 뭘 느끼냐면 이제 네가 네 방법, 네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내려라. 그리고 기다려. 주님 이런 거 봐. 주님 내가 이럴게. 너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면 그거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려워요. 또 이거요. 이제 성질이 급해갖고 빨리 해버려야 되려. 기다려. 가만히 있어. 주님 이런 게니까 좀 기다려. 이제 기다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고 이스마엘 놔버렸잖아요. 화가 얻어갖고 그게 지금 이 아랍 족속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저 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갖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 낳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때가 그 때에 정확히죠. 그 때 앞에서는 가만히 좀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봐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걸 보고 살면 완벽하죠. 그러면 동행이 되어요. 자, 문제는 발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이 말씀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번 내가 죽어야 성령이 와요. 십자가 없이 절대 성령 안 오거든요. 안 죽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리고 성령만 오래. 어디로 떨어질 때가. 어디다 불 떨어지라고. 네 몸뚱아리도 없는데. 오병이 네 몸뚱 오병이 네가 심어. 시간 심고 물질도 심고 네 인생을 드려. 불 떨어질 당수가 없어. 엘리야처럼 가서 네 몸뚱아리 내놓고 850일이고 한번 혈투를 벌려. 근데 가만히 숨어갖고 뭘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해. 게으르 터져가지고 한 달란트 받았자. 아까 게으른 종아. 근데 이 달란트가 성령인데 테이런트가 은사거든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에서 달란트가 성령에서 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내가 다섯 오늘 둘이면 내기면 넷이면 내일은 여덟이 되고 열여섯이 이렇게 된다고 봐요 나는. 근데 한번 받아놓고 꼭 그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시 남겨가서 둘 줬으면 내일 남겨. 내일은 여덟 남기고 우리 열여섯 남겨. 32, 64, 128. 막 이렇게 날마다 빨리 나가. 가만히 그럼 두 개 갖고 일평도 그놈 갖고 있어요. 즉시 나가. 오늘도 나가. 오늘 뭐 일을 해야 뭘 더 주고 말고지. 아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 일은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헤엄할 단계가 2단계구나. 발이 땅에 떨어진 것이 못 박혀 죽고요. 내가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밤 때 임판된 인물만 승리합니다. 최고 수준이요. 오늘 밤 때 임판 4명인데 성질 안 맞네. 성질 안 낮아야 되겠죠? 이게 정말 죽은 사람은? 정말로? 때리면 맞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꼬라지 나고 성질난 것이 네 마음, 네가 자신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매 맞으면 매 때리는 거 가만히 있어야지. 어차피 이 몸통 주님 것이 주님만 쓸 수 없어서. 나는 마음을 막대기니까 모세 손에만 들리면, 삼손 손에 들리면 낙이 턱뼈 같고도, 천명 죽였어. 내가 낙이 턱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 나는 쓰시면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쭉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이것이 정리가. 아, 그렇구나. 말은 잘한다. 너 오늘 기도하면 또 그렇게 안 돼. 또 푹 나오러. 가만히 엎드렸어. 그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애통하고, 통의하고, 아버지. 이건 공부로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겪어봐야 돼. 수영을요. 물속에 들어가서 해봐야지
실판기라고는 절대 수용 못해요. 그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고 교회고 내가 부딪혀야 돼. 거기서 이겨.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셔서 여러분이 최고의 수준, 영의 수준의 일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